누가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 현장을 한번 봅시다. 그려. 어서 나오시오! 자, 시작해보거라! 아, 예, 사또! 그, 제가 예, 그 분명히 그, 저, 주모에게 받은 막걸리를 제 위천댁에 한 병 갖다 드렸거든요? 아, 그때 빈맥만 받았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니, 아, 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또, 이, 들어보십시오. 아이, 저 친구가 보름 전에 막걸리 한 병이 필요하다 하여 사줬거든요. 아니 근데 저놈이 입을 싹 닦은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조심스레 다시 한 병을 사달라고 했었죠. 그런데 집에 가보니 그 막걸리 병은 있었는데 그것이 빈병이었습니다. 제가 사주고도 이렇게 당해야겠습니까? 사또! 저는 분명히 위천댁 마룻바닥 위에다가 막걸리를 한 병 올려다 놨습니다. 직접 갖다 드리지 못해서 그렇죠? 이 전처 똥치를 놈 직접 갖다 줘야지 싹 먹고 그렇게 두고 가면 내가 어찌하나? 제 이름은 똥칠이 아니라 얘 똥칠이라 얘 똥칠 니 하는 짓이 그러니 똥칠이지 저 돌아버리겠습니다. 이거 막걸리를 산 것도 분명하고 막걸리 빈병만 본 것도 분명하니 이거 까마귀가 먹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아니 어찌 갑자기 까마귀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내가 어제 길을 가다가 기분 좋게 막걸리 냄새를 풍기며 기분 좋게 지나간 산이라면 아는데 까마가 응? 응? 에이? 아니 자네는 박영감? 아유 저 사또 아니 그게 위천댁이 막걸리 한 병이 생긴 집에서 고자했는데 아니 마루에 막걸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기다리다가 물기 말라 홀짝홀짝하니 아니 어느새 다 마셨습니다. 그 위천댁을 기다리다가 오시지 않아? 이렇게 굉장히 그만놓고 집 앞으로 주네 사또님과 마주셨습니다. 아니 오늘 이런 사연 나주시면 진짜 저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말 자네가 먹은 건가? 아 사또 보십시오. 아이 그 미안하네 똥치라 미리 내게 말을 했어야지 그럴 거면 아이고 억울하면 막걸리 한 병 얻어 드시오 그. 아, 죄수도 싫습니다. 자 위천댁은 우리 동치린의 집이를 이틀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똥치린 우리 동치린의 기분이 풀리겠습니다. 또 마님 똥치라 미안하다. 나도 미안하네 똥치라. 아이 똥치라. 마침 뒷간이 닫혔어요. 아이 그것만은 안 되네. 뒷간이라니 냄새가 너무 심하지 않나? 막걸리 냄새? 아, 그럼 다음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시오. 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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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또! 무슨 억울한 일이 있었느냐? 들어주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윗동네 이생원 나리께 금두껍이 세 마리를 찾아다 드렸거든요. 찾아오면 그중 한 마리를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제가 한 마리 가져갔다면서 내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사또! 그 금두껍이를 준다는 말은 어디서 들었느냐? 이생원 나리께서 동네 마당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으니 아마 우리말 사람들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요. 그 말이 사실이냐? 아 예예 사또 사실 있었죠. 아 그런데 제가 이게 마을 사람들에게 알린 두꺼비는 분명 네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것은 세 마리였죠. 그러니 아마도 저 아이가 분명 한 마리를 훔쳤을 것입니다. 저 아이를 쫓아보시면은 숨겨진 한 마리가 분명 나올 겁니다. 그래 어제 나에게 먼저 찾아왔게 나도 너와 같은 의심을 하고 아이의 집에 형방과 함께 다녀왔는데
하지만 아이 집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아이고. 너가 가져온 그 금속거비를 한번 가져와 보거라. 예? 얼른. 아, 예, 사도. 그 조심히 다니십시오. 에이, 아이고 참.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예? 아이, 그 당체 무슨 소리를 하신지 이해가 가지 않사옵니다. 한번 이 금두꺼비에 개수를 세워보겠나? 한 마리, 두 마리, 세 놈이죠. 그렇지. 네가 잃어버린 것은 금두꺼비 네 마리지 세 마리나 아니지 않느냐? 아, 예, 그렇습죠. 그래, 금두꺼비 세 마리는 다른 사람이 잃어버렸을 것이다. 예? 아이고, 사또! 통촉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한 마리는 어디 갔느냐? 아, 그것은 저 아이가 엄청같이 저 모르는 일이옵니다. 안타깝지만 네가 모르는 일은 나도 도저히 해결해 줄 수가 없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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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미쳐버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 듣고 있는 나도 돌아 미쳐버리겠다. 나도 미치겠다. 근데 넌 잘 생각해. 지금부터라도 사실대로 하려고 죄를 받는 것도 난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금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이오? 자, 자기가 그렇게 하고 판결을 내리겠노라. 보름 안에 이 금두꺼비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중 한 마리는 우리 마음씨 좋은 이 꼬마이를 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두 마리는 우리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쓸 것이니라. 정부의 사또의 판결은 누가 들어도 가슴을 시원하게 텅 뚫어주는구나. 그래, 정말 명판결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못하겠구나. 욕심도 적당해야지. 고마운 나에게 죄를 뒤집어 오게시오랬으니. 정말 고소하다. 사또 오늘 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송닭비를 세워드려야겠습니다. 아이고.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사또 만세! 일두선세 만세! 양도 없이 날뛰던 연산군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일두 선생은 연산군의 어린 시절 그를 가르치던 스승이었습니다. 신간 사또께서 아는면에 부임하시고 좋은 일이 쭉들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기분이 좋았지요. 하지만 세상사, 아,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그 난데없는 일도 유분수지. 그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그 무섭고 무서운 연산군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연산군의 시대니 개구리도 방향을 잡고 뛰지 않으면 난리가 나던 시절이지요.
대역죄인 정여창은 어명을 받들어라. 어명이오. 대역죄인 정여창은 무릎을 꿇어라. 나의 죄가 무엇이오? 대역죄인 정여창은 그의 스승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써 종묘사직을 능욕하였느니라. 스승님의 글 때문이라면 어떤 죄라도 받아야지요. 어명이오, 대역죄인 정여창을 함경도 종성으로 유배를 보내노라. 그게 무슨 소리야? 빨리 우리 신간 사또께서 유배지에 가시고 성미학과 문물을 전파하셨다고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병을 얻어 향년 5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1610년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물러나자 복관되셨습니다. 1510년 이황, 김갱필, 이연적, 조강조와 함께 동방오현으로 문묘에 봉헌되었습니다. 우리 고을의 명판과 학행과 덕행이 높고 높으셨죠. 오늘 잘 보셨지요? 네! 흥겹게 보셨으니 그의 뜻을 기리며 널리 알려야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잘 왔어, 예. 오늘 여기 잘 왔어, 예. 진짜 잘 왔어, 예. 오늘 여기 진짜 잘 왔어, 예. 오늘 이야기 들어보소. 한 마리 좀 벌려라. 일뚝 정여찬 선생을 들어왔나 얼마나 보았지, 얼마나 정년지. 하기야 불렸소, 소나무라 불렸소. 오늘
또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제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창연극고등학교 학생들인데요. 여기 바로 수승대 옆에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학생들과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함께 오늘 공연을 만들었거든요. 어떠셨나요? 좋았어요.